자, 이게 여러분 되게 귀찮아요. 참고로 여러분 안 되시는 분들은 기존에 포트가 겹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익스프레스를 끄세요. 익스프레스 끄고서 얘를 하세요. 아니면 얘 포트를 바꾸시던가. 자, 아 익스프레스가 아니라 기존 Next.js 포트를 끄신 다음에 얘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안녕이라고 할게요. 근데 되게 귀찮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자 노드 앱을 해서 얘를 켰어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옵니다. 그럼 뭐라 하면 안녕 나오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녕 하세요로 바꿨어요. 하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컨트롤 S를 딱 눌러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F5키 누르면은 이게 안 바뀝니다. 왜냐면은 프로그램이 현재 돌고 있단 말이에요. Next.js 같은 경우에는 소스코드가 바뀌면 얘가 해당 부분만 알아서 껐다 켜줘요. 해당 부분만. 근데 현재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C 방향키 위 다시 엔터 이렇게 수동으로 껐다 켜주신 다음에 F5키를 눌러야 반영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개발용으로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툴이 있어요. npm install nodemon 이라는 게 있어요. nodemon 얘를 설치하시고 원래 여러분이 노드 한 다음에 앱.js 했잖아요. 자, 노드몬으로 바꾸세요. 그러면 정말 놀랍게도 얘로 열면 여러분이 해당 소스코드를 고칠 때 알아서 얘가 해당 부분을 껐다 켜줍니다. 너무 좋아요. 이걸로 설치하면 이건 유명한 툴입니다. 디스코드에 해드릴게요. 디스코드에 남겼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여기 설치하세요. 노드만 설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일단 노드로 다시 해볼게요. 노드로 열고 제가 보면 여기다가 느낌표 3개 했어요.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F키 눌러도 반영이 안 되죠.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컨트롤 C 눌러서 방향키 위 눌러서 엔터 치고 해야죠. 그럼 반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제가 이번에는 노드 몬으로 띄워볼게요. 컨트롤 C 누른 다음에 이거를 노드 몬으로만 붙이면 됩니다. 엔터 이렇게 띄우면 보이시나요? watching 얘는 모든 디렉토리 안에 있는 모든 파일, 모든 확장자 다 포함해서 네, 이렇게 끝난 녀석들을 다 이렇게 보고 있다 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뭐 할까요? 헬로로 바꿀게요. 헬로 하이로 바꿀게요. 하이. 이거를 컨트롤 S를 누르는 순간 얘가 리스타팅 due to changes 변경이 됐기 때문에 체인지 됩니다. 얘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됐나? 여기서 그냥 바로 F4K 하면 돼.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좌측 해놓고 얘는 우측 해놓고 여기다가 크크크 저장 한 다음에 여기서 F4K 누르면은 알아서 바뀝니다. 여기까지.